성남대 내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겠다던 충청북도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돌연 철거 여부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이 몰래 버려진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주현 공장 부지에 산업 폐기물 수백 톤이 몰래 버려진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는 영세상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들이 첨단학과 개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전국 최초로 AI와 로봇을 결합한 학과를 신설하고 청주대는 방사능 가속기 관련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남대 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까지 내서 철거 입장을 밝혔던 충청북도가 돌연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시대 정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남대 관리권자인 충청북도는 지난달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남대 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철거를 요구하자 도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는 법률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청남대는 채 한 달이 안 돼 돌연 철거 여부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시종 지사도 최근 동상을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역사도 역사라는 등의 당초 결정과 다른 다양한 의견이 직간접적으로 전해지자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도는 추가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의 고민과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5.18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흔적 지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전두환 씨가 쓴 대전현충원의 현판을 교체했고 해양수산부도 남극 세종기지에 있는 전 씨의 현판을 32년 만에 철거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행방불명자가 있고요. 그 당시 죽임을 당하였거나 부상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을 볼 때 시민단체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만간 충청북도에 구체적인 철거 계획과 협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 가덕면의 한 공장 부지에 땅주인 허락도 없이 누군가 산업 폐기물 수백 톤을 몰래 버렸습니다. 운 좋게도 화물차가 폐기물 버리는 걸 현장에서 적발했는데 이런 얌체짓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가덕면의 한 공장 창고. 창고 옆 부지에 각종 산업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창고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리 섬유 폐기물부터 저 위쪽에는 폐그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화물차를 적발한 건 어제 오후 1시쯤. 인근 업체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지금 당신 땅에 폐기물이 한가득 버려지고 있다고 알려줘 경기도 안산에서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거 참 너무 어렵게 산 땅인데 지금 새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지금 저는 너무 고민스럽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화물차 석대를 현장에서 적발했지만 해결된 건 없습니다. 구청 측이 화물차 기사가 작업 지시를 내린 업체 대표라며 불러준 곳에 전화를 했더니 자신도 지인에게 이 땅을 임대받았다고 발뺌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폐기물을 버려왔는지 당장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한테 자기도 재임대 받아갖고 그 폐기물을 하약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류도 뭐 없고 그래갖고. 최근 불법 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실은 전국 곳곳이 몰래 버려진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어젯밤 옥천에서 50, 60대 여성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대청호로 추락해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운전자들이 자주 쉬어가는 공터였는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119 구조대원들이 승용차 탑승자들을 들것에 실어 가파른 비탈면을 오릅니다. 승용차가 대청호에 추락해 물속에 가라앉고 있다는 구조 요청이 들어온 건 어젯밤 10시 20분쯤.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 60대 여성 5명 중 2명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구조대원들이 물에서 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사찰을 다녀온 후 대전으로 돌아가던 중 길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던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세워가지고 드라이브에다 놓고서 악셀이 밟은 줄 알았는데 후진에 잘못 나가지고 뒤로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은 옥천군 안내면 국도 37호선 옆 공터로 운전자들이 자주 쉬어가는 곳입니다.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20m 비탈을 굴러 수심이 10m가 넘는 대청호에 빠지는 곳이지만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공터 뒤쪽은 가파른 낭떠러지에 바로 밑은 대청호와 맞닿아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가드레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 차량을 인양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후진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량을 인양을 해서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칩을 회수해서 그때 사고 당시 어떤 현상이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사실상 도로 쉼터 구실을 하는 공간에서 참사가 발생하자 보은 국토관리사무소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카드 단말기가 없는 영세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최용광 기자입니다.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입니다. 손님 상당수는 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라앉았던 시장에 다시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쓰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많고 시장이 지금 그만큼 활력이 되고. 하지만 카드 단말기가 없는 영세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일부 노점상들은 공동으로 카드기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영세한 상인들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카드가 됩니까? 카드가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확률이 90% 정도 되고요. 다른 지역 전통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종이 상품권이 아닌 카드형만으로 지급한 지자체에서도 카드기가 없는 곳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모처럼의 온기를 기대했던 팔순의 노점상은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네는 카드를 좀 못 받잖아. 카드기가 없으니까. 또 쓰는 사람들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고 있지만 카드기 없는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그저 남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도내 초중고 학생 5만 5천여 명이 내일부터 3차 등교에 나섭니다. 충북교육청은 초등 3, 4학년 2만 9천 명, 중 2학년 1만 3천 명, 고 1학년 1만 3천 명 등 도내 전체 학생의 30%가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확대와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충북형 뉴딜 2호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우선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년의 4배 수준인 9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착공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을 저리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들여 10만 평 규모의 임대 전용 단지를 조성해 해외 유턴 기업에 50년간 1%의 임대료를 받고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들이 발빠르게 첨단학과 개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북대가 AI와 로봇을 결합한 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청주대는 방사광 가속기 관련 학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AI가 자동차의 주행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AI가 불량품을 골라내고 원인도 스스로 분석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자율주행 상용화와 스마트 팩토리 시대를 이끌어갈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충북대가 전국 최초로 AI와 로봇을 결합한 지능 로봇 공학과를 신설합니다. 지능형 로봇과 미래 자동차,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전문 인재를 배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과 전문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충북대는 당장 오는 9월부터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로봇을 공부하고 부분적으로 AI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본격적으로 AI하고 로봇을 아주 전문으로 공부하는 청주 5창에 1조 원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방사광 가속기 관련 학과도 개설됩니다. 청주대는 11개 관련 학과를 연계해 방사광 가속기 관련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가속기 분석을 통해서 관련 분야의 물질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관련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렇게 두 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대학들의 발빠른 변신이 위기에 처한 대학의 미래를 열어갈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를 중심으로 과수 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보 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발생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비상상황실을 인접 시군까지 확대하는 한편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112곳의 과수원이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고 75곳은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특위는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옛 수안보 한전연수원 매입 과정 전반과 결제 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충주시는 의회 승인 없이 옛 수안보 한전연수원을 매입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청주시 강내면 태성리 도로 확포장 공사장에서 토성이 발견돼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성은 원형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로 고려시대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발굴조사 완료 후 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고 문화재청과 보존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농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채용 일정을 재개해 지역인재 1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충북에서 학교를 나오거나 연고를 둔 지역 출신들로 필기시험 합격 후 석 달 만에 면접을 보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충북농협은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하반기엔 지역인재 50여 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8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5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는 유가 폭락에 따른 교통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 연속 하락 후 8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교차로에서 57살 A씨가 몰던 45인승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앞문이 뜯겨져 나가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3살 B씨가 밖으로 튕겨나가는 등 탑승객 28명 중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청주응답경찰서는 면허 없이 대포차를 끌고 다닌 29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굉음 질주가 의심스러워 차량을 정차시키고 A씨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사기 사건 수배자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랜드 ICT 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능화 혁신 연구 수행을 통해 지역 ICT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지능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연간 20억 원씩 최대 8년간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